침대 버리기. 아이들 모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네요. 바쁘게 살다 보니 자고 가는 일이 적고 1년에 한 번이나 자고 갈까요? 가까우니 자기들 집에 가서 잔답니다. 버리려니까 더블 침대는 한 대에 8,000원이고 싱글은 5,000원. 아이들이 쓰던 침대라 버리지를 못하고 여태 두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구입해서 아들이 40살이니까 30년이 됐네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아 괜찮긴 한데요. 아이들이 사용하던 침대라 추억이 있어 그동안 버리지를 못했어요. 소파 버려보니까 거실이 넓고 시원해서 침대도 버린답니다. 침대 머리판 분리도 쉽지가 않네요. 이방 침대도 버립니다. 모두 침대 3대에 버리고 안방만 놔둡니다. 매트리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60대 중후반 부부가 좀 힘드네요. 메고 가다 끌고 가다 집에 계단이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어요. 구입할 때도 돈이지만 버릴 때도 돈입니다. 완전 힘든 노가다네요.